0586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엠게임입니다. 엠게임은 게임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임. 웹사이트 www.mgame.com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과 광고를 서비스함. 열혈강호 온라인, 나이트 온라인, 이터널 시티 등이 동사 주요 게임임. 동사 매출은 PC, 모바일 등 게임 서비스와 광고 서비스로 구분됨. 국내의 경우 아이템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해외의 경우 게임에 대한 로열티 및 수익 배분에 따른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온라인 게임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대시 수익 구조를 고려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방식 변환 효과 등 구조 조정 완료로 영업 이용 통제 및 마진율이 우수한 신규 게임 비중 확대 등 이익 기여도 향상에 집중. 대시 크레이지 드래곤 국내 모바일과 열혈 강호이 중국 온라인 등 인기 신규 게임 출시 경쟁력 있는 게임 라인업 확보. 재무 대시 웹보드 게임의 노후화에도 중국에서 열혈 강호 온라인의 흥행이 지속된 가운데 북미, 유럽에서 나이트 온라인도 흥행하며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무형 자산 처분 이익 및 대손 충당금 환입 제거, 기타 대손 상각비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방치형 모바일 게임 M 프로젝트, MMORPG 모바일 게임 귀혼M 등의 신작 출시, 중국에서의 열혈 강호 온라인 흥행 지속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6월 19일 기준 장마감 엠게임의 시가총액은 149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엠게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32입니다. 엠게임의 상장 주식수는 1954만 3,817주입니다. 엠게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엠게임의 퍼은 6.0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62.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5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7배, 51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6번지억 원, 184억 원, 30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9번지억 원, 215억 원, 226억 원입니다. 엠게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02% 사인이고 유보율은 887.2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6.29-0.6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8.61이며 전일 대비해서 0.66 더하기 0.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게임의 2023년 6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600